우리금융지주가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10% 지분의 새 주인이 결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성주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 본 입찰에 총 9곳이 참여했는데요. 최종 낙찰자가 오늘 선정됐죠. 네,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15.13% 가운데 9.3%가 새 주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조금 전 오후 2시에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 낙찰자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인수자로 유진 프라이빗 에쿼티와 KTB 자산운용, 얼라인 파트너스, 두나무, 우리금융지주의 우리사주조합 등이 선정됐습니다. 반면 호방그룹, 한국투자증권, ST인터내셔널 등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인수자 가운데 유진 PE가 가장 많은 4%의 지분을 취득합니다. 4% 이상 투자자에 한해서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한 조건에 따라 유진 PE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했습니다. KTB 자산운용이 2.3%를 가져가고 얼라인 파트너스 컨소시엄, 두나무, 우리금융지주의 우리사주조합은 각각 1%씩 지분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의미를 짚어봐야겠네요. 네, 이번 지분 매각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금융지주가 사실상 완전히 민영화된다는 건데요. 예보 지분율이 10% 밑으로 내려가고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비상임 이사를 예금보험공사가 더 이상 선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금융지주로서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 자율 경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앞서서 그룹의 비은행 부문을 양적, 질적으로 동시에 성장시켜서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완전 민영화 이후에 인수합병이나 증자 등을 통해 비은행 부문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 매각을 통해서 공적 자금 약 9천억 원이 회수되는데요. 이로써 지금까지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됐던 공적 자금 12조 8천억 원 가운데 96.6%인 12조 3천억 원이 회수가 되고요. 남아있는 5.8%의 지분 매각까지 추후에 성사가 되면 공적 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정부 소유 금융지주 회사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짐으로써 우리 금융지주 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분 매각 일정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구조 개선 정책과 손성은 과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보가 12월 9일까지 매각 절차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향후의 주가 추이, 매각 시점의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매각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에 따르면 남아있는 예금보험공사의 5.8% 지분은 내년까지 완전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